안녕하세요. 누군데? 저는 춘천의 꿈나무 김민준입니다. 무슨 꿈나무요? 꿈나무가 되게 많은데. 뭘 좋아하는 꿈나무? 노래를 좋아합니다. 노래 중에서도? 가수요. 어떤 뭐, 트롯? 발라드? 어떤 걸 좋아해요? 트로트를 아,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 색소폰 부는 동원이 형 좋아해요? 네. 와. 자, 동원이 형 따라서, 아니죠. 따라가는 게 아니죠. 동원이보다도 더 훌륭한 트롯 가수를 꿈꾸는 춘천의 보배, 꿈나무, 김민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김민준이가 노래를 좋아해서 음악 공부를 피아노도 하고 하면서 이 색소폰을 배우려 온 지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본기 연습 많이 했어요. 자, 한번 솔 한번 물어볼까요? 솔. 오늘은 옥타브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저기 너를 보면 어떻게 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돼야 돼? 자, 선생님 보세요. 그죠? 예, 이러면 소리도 삐뚤어지는 게 되는 거야. 그렇지. 나한테 맞추고. 자, 보세요. 너 똑바로 섰나? 그렇지. 윗솔보다 아랫솔. 얘는 왜 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 이걸 알아야 돼. 왜 흔들렸을까? 아까 건방 옥타브 솔은 뽕 하고 나갔는데 얘는 이렇게 벌벌거리잖아. 그치? 그건 뭐야? 왜? 요거 뭐라 그래요? 입 모양을 뭐라 그러지? 안부셔. 이 색스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부셔야. 입 모양. 요 입이 얼마나 편해야. 그치? 우리 민준이가 이제 색스폰을 몇십 년을 불 건데, 여기가 가장 편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편한 모습을 찾는 거야. 그래서 이 아랫입술을 어떻게? 이렇게 말, 이렇게 꽉 누르지 말고 세운다. 그래서 밑에 솔을 불어보세요, 이렇게. 밑에. 지금 꽉 깨물었잖아. 더힘 빼. 입술만, 불어봐. 그렇지. 근데 움직이잖아. 여기가 움직이면 이렇게 돼요. 그지? 이게, 우리 얼마 안 됐으니까, 그죠? 소리가 일직선으로 가는 연습을 이렇게 가야 돼.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외워보세요. 호, 일자. 그리고 다시. 혀를 따 하지 말고 다. 그렇지. 다시 시작. 소리가 움직이는 거는, 자, 여기가 움직이면은, 줘봐요. 내입 봐봐. 움직이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 배에는 뭐가 있을까? 호흡. 그지? 이 호흡을 바람이라 그래. 바람이 쭉 올라와서 마우스피스와 리드 사이 구멍으로 쑥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서 올라오는 게, 어떻게 해서 구멍을 확 막은 거지? 아니면, 벌린 거잖아. 가장 맞게끔, 딱, 요게, 해봐. 아니면 18 한번 물어봐. 안 나? 소리가 안 나죠. 18음 부는 모양? 이렇게 하면, 요 입술이 이렇게 많이 떠 있거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18음을 부는 거야. 불어봐, 이렇게. 그렇지. 소리가 악기 눌고, 옥타브 눌지만, 그렇지. 여기서 중요한 거, 윗니.
인류를 꼭 눌러야지 악기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휘파람 금방 분 거 있지? 꽝 누르지. 그렇지. 자, 어때 소리가? 더 좋아. 좋아진지 네가 그래. 편하잖아 여기야. 네. 그래서 내 입이 편하면 소리가 좋아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연주하는 사람이 막 얼굴이 이상하면 어떻게 소리도 이상한 거야. 네. 자, 이때는 바람을 어떻게 본다? 밑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해봐. 악기로. 자, 처음에 높은 소리가 났잖아. 이건 뭐야? 세게 불어서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반대로. 반대 문법과 바람이. 위로 가야 되겠지? 네. 위로 가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위로 가면은 바람을, 지금은 솔을 불었잖아. 위로 불면 어떻게 돼, 얘가? 턱이 나가겠지? 그럼 여기서? 이거 왜? 이거든지, 아니면, 불었던 걸로 고개를, 이렇게 들면 어떻게 돼? 나오겠지? 자, 일단 고개를 해보자. 밑에 거 불고, 꺾고, 그렇지! 조금 더 꺾어봐. 네 입이 쭈물쭈물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면 안 돼. 입 있니? 고정? 어? 자, 얘는 소리가 펴졌어. 근데 밑에 소리 다시. 흔들지 마라. 왜? 켰어야 돼. 에이. 좋아. 자, 앞으로 이거를 선생님처럼 이렇게 봐. 이렇게 고개로만. 솔, 솔, 솔. 수덕, 수덕. 이게 봐. 이게 걸리지 않게. 바꾸고 이렇게 눈도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고개를 이렇게 했잖아. 그럼 고개를 안 하고 그냥 멋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지 머리가 안 보여. 자, 입술이 지금 봐. 이렇게 해서 고개를 들면은 솔, 솔 이렇게 됐단 말이야. 네. 아래 입술이 이렇게 갔단 말이야. 일로 따, 따. 이건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따, 따 있잖아. 그럼 이걸 안 되려면 아래 턱이 가? 따, 따 어떻게 됐어? 따 어떻게 됐어? 나가지? 따, 따 그럼 이 턱이 나가는 것과 고개를 드는 것과 같은 게 되는 거야. 해봐. 아이고 위에는 뭐야? 고정. 위에는 고정. 더 나가야 돼. 그렇지. 확 바꿔줘도 돼 지금처럼. 날라. 그렇지. 난 확 그냥 괜찮아.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다 선생님 보면 이제 아무것도 안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해서 봐? 이거 이거하고 여기 중간을 가면은 돼. 머리도 살짝 움직이고 얘도 살짝 움직이면은 잘 안 보여, 그렇지? 그러면 그래서 너 백조 알지? 철새는 알아? 철새들? 네. 그 백조 같은 거 새가 물 위에 떠 있으면은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 네.
근데 밑에서 쳐다보면 어떨까? 떠 있으려고 막 이래 붙겠지.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봐. 안 움직이는 것 같잖아. 네. 그렇지만 요 안에서는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좋은 소리 내기 위해서는 이 아랫 입술이 항상 이 리드. 그럼 뭐야? 악기 소리가 안 날 때는 뭐야? 뭐가 잘못되는 거야? 입술. 그렇지. 입술이 누구한테? 요 놈의 리드한테 잘못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악기는 전부 좋은 악기야. 그러면 뭐야? 이 가장 좋은 소리, 남한테 어? 감정을 확 표현해서 남한테 감동을 주는 연주는 뭐야? 전부 요 입술이 섹스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입술을 제어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민준이가 한 달 만에 지금 기본 연습 스케일하고 했는데 이제 오늘 옥타브 연습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좋은 수업 내용 우리가 민준이가 잘할 때 조금씩 조금씩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우리 민준이에게 큰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고 잘 지켜봐 주시면 진짜 우리나라의 최고 트롯 뭐라 그러지? 뭐 황제도 있고 많잖아. 그치? 네. 뭐가 되고 싶어요? 누구나 아는 가수. 누구나 아는 가수. 멋진 가수가 될 수 있게끔 우리 민준이하고 저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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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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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하이야 해야지! 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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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야!